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원국 선교사님 잘 들어오셔서 잘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승환이도 오랜만이네요. 우리 정승환, 난이네 등불TV 그리고 가족 같은이란 아이디 헬로 해주셨고요. 최수홍님, 송사무엘, 네, 올리비아킴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현님 반갑습니다. 신영균 권사님 반갑습니다. 박은수님 오셨네요. 자, 오늘 날씨 되게 추워요, 그죠? 날씨가 많이 춥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따뜻해지는 찬양을 좀몇곡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채채마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채마미님. 이하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한곡 먼저 들려드리고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해 같이 불러볼까요? 진실하게 원합니다. 하나님답게 하나님
더 하나님답게 원합니다.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네, 오늘 이 요한의 복음 이야기 통해서 그리고 한 TV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오늘 또 귀한 또 기타 연주와 또 귀한 토크로 우리 함께 해주실 정말 봐도 반갑고 봐도 보고 싶은 우리 귀한 게스트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기독교방 이 멘트는 더 이상 하면 안 될까요? 네네. 네, 예수님을 락으로 노래하는 록파입니다. 네, 지금 너무 반가워들 하실 거예요. 네. 마이크 좀 잘 좀 찾으시지 그랬어요. 아, 지금? 안 들리시네? 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또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네. 자,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름다운 기타를 우리 정은 형제가 쳐줬습니다. 이제 록파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뒤에 저기 우리 사모님도 등장하시고 예, 빨간 옷 입고 왔다 갔다 하셨네요. 자, 우리 인사 너무 많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겠네요. 매주 분이 반갑다고 이제.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참에 이러지 마시고 방금 TV 이제 뭐 고정으로 하나 들어오시죠. 이모의 목사님 싫어하실 텐데요. 아, 왜요? 싫어하군요. 그럴 리가요. 네, 기독교 네. 방송 브로큰러라고 제가 대명사가 생겨서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네, 그렇죠. 깽판을 놓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뭐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죠, 그거는. 여기저기 다 깨뜨리는데 네.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그 깨뜨림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깨뜨립시다. 아, 그럼요. 거기에 네. 우리가 쓰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왕이성 우리 권사님이 드래곤볼에 에너지파가 있다면 찬양사에게는 록파가 있다. 아우, 야, 저런 멘트 참 왕이성 권사님께서 정말 알차게 잘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정말. 저는 이제 그 에너지파를 저는 항상 한 번씩 쏘고 싶어요. 아, 록파한테 예. 맞으라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요, 네. 겨울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네. 오늘 또 날씨가 추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곡을 이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 왠지 딱 떠오르면서 따뜻해지잖아 가슴이. 네. 정우 형제한테는 그런 찬양 없어요?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찬양 그런 거? 저는 따뜻해지는 찬양 그 마음이 뭉클해지는다는 표현이 좀 맞겠네요. 저희 심장의 온도가 올라가는 네, 그런 찬양이 있어? 어떤 거 있어요? 그런 곡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부르는데 아마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거 굉장히 옛날 곡인데 그런 걸 알려주셔야죠. 뭔데요?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앞에 그거 너무 주 앞에 나와. 네. 그 오랜만에 우리 국악 한번 합시다. 네. 이 찬양 너무 좋죠. 찬양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던 곡으로. 온전케들이. 맞아요, 온전케들이. 이거 너무 좋죠. 키가 지금 A인데 좀 올려서 하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저거 원곡은 원래 C키인데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반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낮아서. 그러면 지금 D플랫이에요? 네, D플랫키로. 주 앞에 나가. 주
화면상 얼굴이 뜨거워진 걸 보이시네요. 벌써 빨간색이 됐어요. 네, 좀 높아가지고 네. 좀 높아서 빨개질 수밖에 네. 없었어요. 근데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네. 우리가 뭐 온전케 되어진 거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네. 근데 이 찬양 부르는 순간 그 마음이 주님께 조금 더 드려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저의 본래 모습을 아시잖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만큼은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전환된 그 두 번째 얼굴을 잘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뭘 부르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선포되고 그럼요. 말씀을 어떻게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느냐가 정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파워가. 그럼요. 네. 그래서 뭘 부르고 또 우리가 뭘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네. 어떤 걸 고백하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우 형제나 저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럼요, 게 네. 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인데 맞아요 네. 네. 진짜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이죠 우리 정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 진짜 맞아요 우리 다들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복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복 권사님 대구에서 미용실 하시죠? 네, 헤어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나중에 대구 같이 가면 앞머리 좀 잘라주세요. 그 앞머리 좀. 어우, 요거 좀 이렇게 확 좀 쳤으면 좋겠어.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항상 예, 그 말씀. 아, 그러니까요. 예, 권사님께서도 앞머리 잘라주고 싶다, 앞머리 잘라주고 싶다 했는데. 우리 지금 아들들 보면은 다 앞머리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한번 잘라주고 싶다고 그냥. 어쨌든 오늘 또 반갑게 요한의 복음 이야기 가족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네. 정형제 그 배신곡 요즘 사랑 많이 받고 아 그렇더라고요 아, 배신곡 네. 너무 좋더라고요 배신곡 네. 오늘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예 뭐 저 네 아니 불러달라고 하시니 네네 저 그 라이브로 좀 듣고 싶어요 배신곡 배신곡 좀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개 좀 한 번 해주시죠 아 배신곡이요 저 영어로 betrayer 저 우리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그 저 등지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신이 맞는데 배신의 배자가 어의입니다. 베드로 할 때 배.
네. 그래서 베드로의 이게 약자예요. 이제 말을 줄여가지고 만든 그 가사여가지고 그런데 베드로의 배신을 그린 곡 이어서 배신곡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그 곡 들려주시죠. 나는 갈릴리 어부여죠 시몬 베드로라 불리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람을 낳는 어부되라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가슴속 깊은 나의 고백한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거짓말을 했었죠 모두 주님을 버린데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주님이 잡혀가실 그때에 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았죠 날 위해 매를 맞고 가슴 지킨 예수님을 보니 한참을 말할 수 없어 마음부터 눈물 흐르죠 못했죠 무리를 걸어서셨죠 주님은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셨죠 그마저도 믿지 못하고 눈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쳤던 나의 작은 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놔뒀죠 나 대신 매를 맞고 가슴 지킨 예수님 생각에 한참을 말할 수 없어 한참을 말할 수 없어 마음부터 눈물이 자, 배터리 한번 걸고 가겠습니다.
오 와우. 네. 잘 나오죠? 네, 잘 나. 잘 이거를 저 소리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나거든요. 짠 이렇게. 오 와이드 각이 됐네요. 그죠? 네. 제가 좀 이거 하겠네. 약간 이렇게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네. 아 배신곡. 배신곡 너무 좋습니다. 저 정말 네. 작업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 어떤 곡이에요. 정말 이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불렀던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 안에 주인공이 그냥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정말 회개 많이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찬양을 만들면서 그냥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먼저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고백이 이제 또 듣는 분들에게 또 흘러가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은혜가 네. 좀 있었으면 하는 네.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지금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우 형제는 새해 이게 뭐 매년 돌아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2022년에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계획하고 있는 거요? 이거 사담인데 공개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건 결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나눴던 얘기는 네. 일단 방송으로는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노출하지 않고요. 네. 일단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 결혼은 하고 싶어요. 빨리 좋은 자매를 얻어서 네. 좋은 가정을 네.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네. 그것을 제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한숨을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네.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저 진짜 궁금해요. 제가 23부터 군 시절부터 결혼을 빨리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벌써 14년이 지나가지고 아 정말 이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는 거를 체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배우자 기도를 막 너무 디테일하게 막 목록 다 하는 거를 그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왜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분명히 배우자가 있을 그렇죠? 텐데 네, 네. 이게 너무 우리의 욕심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네네.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사람이 없고요. 네. 일단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조금만 그래도 저는 딴 건 몰라도 네네. 이런 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 중심적인 기도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저처럼 찬양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는 응답된 게 맞는 게 제 아내는 아예 다른 분야의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셨죠. 예, 네, 다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 저도 아니요. 굳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을 안 만나겠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을 누가 어떻게 감히 예, 그 구분 짓고 이걸 그레이드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건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저는 좀 대화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보통 이게 세상 말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들 칭 많이 하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할 말만 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게 거죠. 그냥 거기서 배려심이 나오고 거기서 인내심과 이해심이 거기서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대화할 때 그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하게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네. 예수님을 몰라요. 네. 신앙이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우리 와우 CCM, 아, 와우 CCM, 어머, 세상에, 번개탄 TV. 어. 예, 기독교적 용어를 좀 써야,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거는, 제가 만날 사람이 굳이 기독교인은 아니어도 저는 괜찮아요. 네. 일단 대화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는 했는데, 이제 아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닌데, 네. 그러면 그냥 아닌 채로 살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예수를 전할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전해야죠. 근데 그런 자신은 있어요? 자신은 일단 제가 그렇게 그 대화법에 모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설득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이 내 얘기에 경청할 수 있게끔 끌어오는 그런 스킬들은 제가 좀 제가 이렇다고 얘기하면 좀 교만하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도 자신 있는 거죠.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베스트거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제일 베스트인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대화로 나중에 대화 안 통한다고 뭐 무력으로 하고 그러진 않으실 거죠? 저는 제가 사람을 때리는 경우가 생기면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사이코패스를 좀 갖고 있어갖고 뭘 자꾸 그렇게 본인의 뭐 사이코패스적인 걸 얘기하고 너무 저는 투명하게 저를 공개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정하고 이성이 분리된 것이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에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지. 어쨌든 여기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냥 이 친구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상은 아니에요. 네. 좀 다차원적인 걸 갖고 있고 뭐 그게 저는 더 좋게 얘기하면 창의적이고 똑같은 그 틀에 박힌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우리 김용민님의 이런 이야기들도 또 우리가 중요합니다. 종교가 같아야지 대화가 정말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고 너무 좋죠. 그래서 꼭 우리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꼭 전도할 수 있는 그렇죠.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번개탄TV 가족분들 중에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브릿지가 되어 주십시오. 발이 나와주시고 그러면 저 할렐루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환경들이 사실 없어요. 많이 없어졌죠. 더더군다나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만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없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는 것이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쉽지도 않고 뭐 그런 눈치는 제가 보지는 않지만 그럼요. 어쨌든 환경이 아직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그럼요. 한국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 왕혜성 권사님. 이거는 돌려가기 약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 아직 안 하셨던 거군요. 기혼자로 알고 있었나? 춘추라니요, 권사님. 춘추라니요. 아이고, 춘추까지는. 네,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네네. 자, 하여튼,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 갑자기 순몸이 되는 김종국 목사님이 내가 20대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대박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군요 진짜 권사님이 지금 20대였다면 이 인기가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찬양을 한 곡도 같이 부르고 싶은데. 네. 이 찬양 한번 같이 좀 부르고 싶어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네네.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이거는 뭐예요? 선교사? 예, 디사이플스의 정신호 목사님이 쓰신 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렇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를 G키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G키로. 네, 알겠습니다. 나는
멈춰가지고 잠깐만. 통과통이 뜨거운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여기 후렴부터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좋네요. 네, 네. 이 정신호 목사님의 찬양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들을 때는 네. 너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예배의 찬양은 구성이 이래야 돼. 네. 그렇죠? 흐름이 이래야 돼. 되죠. 네. 그런 틀이 좀 생겨버린 것 같은데 네, 네. 정신호 목사님 찬양에 그런 게 없이 정말 그냥 자기가 하는 고백, 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을 이렇게 소소하게 적어 내려가는. 저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좋네요. 네.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저는 아니 정우 형제랑 되게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리고 좀 음악의 락적인 아.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렇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이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수첩에도 쓰신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아, 너무 좋죠.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원 TV, 라이언 김, 우리 김천 은혜드림 교회 섬기는 또 김재현님도 오셨고요. 자, 송사무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왕쌤님께서 참한 자매님 한번 소개해달라고. 우리 결국엔. 아. 제가 볼 때 왕이성 권사님이 한 건 하실 것 같아요, 왠지. 당진의 우리 귀한 자매. 아, 당진에 사세요? 당진. 충남 당진. 저희가 당진하면 당진이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너무 가까워. 다리만 건너면 예, 바로 당진이니까요. 네. 당진에 한번 우리 귀한 자매 연결하시면은 저희가 한번 둘이 당진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권사님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앞으로 왕 권사님이 왕 권사님. 네, 한 건 하실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디든 다 가야죠. 아, 우리 강금승 목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프렌즈교 형제교회 예, 광양의 광영선민교회 아 그러시군요 정민 사모님이랑 같이 예, 갔어요 아유 저희 본좌와 같이 가셨던 예. 우리 지금 정원 형제가 그 주일 예배를 그 푸른 나무교회 섬기거든요 네, 네 제가 송정민 사모님과 같이 앞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네, 시간을 보내고 아, 그러셨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이제 벌써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아이고 그래서 오늘 따뜻한 찬양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불러드리고 몇 곡 나누고 싶은데 제가 광영선민교회에 가서 네. 같이 이렇게 정말 형제 교회라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또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서 형제가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제가 없는 것 때문에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를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이름도 프렌즈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그러셨죠 네. 그런데 형제가 없던 저에게 이제 형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 감회가 남다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말인데 네. 요 노래 요 노래 우리 한번 같이 오랜만에 그에게 사랑으로 네, 아하. 그럼요 이게 또 아주 행복한 노래거든요 기가 막힌 노래죠 네. 자 키가 제대로 나온 게 없냐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다 이거 그죠? 보여요? 야 이건 또 뭐야? 이거 보고 하면 되겠다 자 한번 해봅시다. 키 보이시죠? 키가 원키가 이건가? 어쨌든 한번 F 한번 쳐보실래요? F? 네. 내가 Hello.
제가 볼 때 거의 찬송가 같아요. 예수님만 딱 적시하면 최고의 히트곡일 텐데. 이거는 그냥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을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래. 이거 복음이에요. 야, 그러니까요. 복음이죠. 야, 복음의 정수.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아닌 곳에서 부를 때 노래 네. 부르거든요. 아, 너무 좋죠. 네. 맞아요. 자, 우리 소망님 모셨네요. 아, 그랬구나. 98년을 기점으로 천안만 듣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 노래는 훨씬 더 그 전에 나온 곡인데, 그죠? 사랑으로가. 저는 한국 와서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저 처음 들었는데, 그냥 꽂히는 곡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꽂히는 곡 중에 하나죠. 네, 네. 브라더 교회. 뭐야? 형제 교회, 브라더 교회. 브라더 교회도 되게 좋다.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얘기 나누고 노래하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이 어떤 노래는 가요인데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 그게 바로 네. 사실은 노래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CCM이 진짜로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고 네. 더더욱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분발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찬송가를 찾아 듣거나 아니면 찬송가가 들리면 그건 그냥 자기랑 상관없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귀를 네. 닫아버린단 말이죠. 네. 근데 귀를 열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는 멜로디가 어디서 들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CCM이야. 그렇죠?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그 노래가 들어오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힘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거기에 복음을 담아서 그렇죠. 그래서 정우 형제가 또 그 저는 그런 감성들이 있다고 봐요. 노래 많이 만드세요. 아, 네, 네,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 좀 또 하나님 쓰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럼요. 네. 네. 그런 곡들을 계속 쓰시고 그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발라드 감성으로 그럼요. 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생각 혹시 한번 안 해보세요? 그 보통 이제 가요들 보면은 이제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네.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 가사의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노래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니 그냥 축약해서 사실 뭐 저 좋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그 단어가 가요에도 쓰이고 있는 만큼 그게 가요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저는 그 긍정을 거기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아니 네, 그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근원이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담아서 진짜로 잘 나눠야 될 것 같다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우리 정우 형제도 네. 그런 사랑에 담겨있는 곡 그런 곡 하나 더 나눠줄 수 있는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랑 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그 묵상을 했던 곡이에요. 어떤 곡이? 참 들려주세요. 묵상했던 곡인데 네네. 이거 다 아시는 곡이에요. 우리 저 대선배님 중에 조수아 선배님 계시죠. 네, 감사의 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아 너무 좋죠. 야, 이거는 그 정말 그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이든 아니면 복음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어떠한 계기로 또는 뭐 저 개인적인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에게 다시금 이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그 CCM 중에 유일한 곡이라고 제가 요즘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하정우 형제가 부르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야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람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설경훈 목사님 쓰신 곡이잖아요. 아,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또 집회에서도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설경훈 목사님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을 쓰시고 네. 그 이후에 축복의 사람을 쓰시고 아~ 네. 그래서 이게 코드가 똑같아요. 아, 네. 유려하게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이제 원작자가 자체 번식을 하신 거죠. 네. 요거는 표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럼. 본인이 자체 번식을 해서 요렇게 된 거죠. 이제. 너무 좋은 메들리입니다. 아,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끝으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은 좀 제가 아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악보가 안 나와가지고 요거 이거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또 다른 찬송가 같은 곡이거든요 이거 한번 코드 보이시죠?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그 밑에 사이트 네. 네네네 한번 보시면서 추운 겨울에 날씨 차가워진 날씨에 진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그렇죠. 것을 좀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곡 들려드리고 요한의 복음 이야기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항상 그 저 박영원 목사님께서 저를 참 너무 미쁘게 봐주셔서 항상 방송에 이렇게 꽂아주시곤 하시는데 아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배로서 더 좋은 모습을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제가 항상 배워갑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기억에 남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정우 사역자님 유튜브 가서 곡들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배신곡도 그렇고 우리 정우 사역자님의 활동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키로요? 네. 있는 미사리 카페와도 같은 설의 커피에서 이완의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